우리 조희연 배우, 이번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으로 안녕하세요.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원에 중앙에 서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제 사진 찍겠습니다. 뭐 팬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으신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자유자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는데요. 살짝 시선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깜찍한 손하트와 함께 조희연 배우의 포토타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백상의 주인공으로 빛나실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시의 후보로 올라와 계시는데요. 두 부문에 모두 후보로 올라오신 만큼 오늘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 그 기분 보여주시면 저희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카메라 살짝 몸, 아, 네, 왼쪽부터 보실까요? 네, 여기 카메라 잠깐 보시고요. 이어서 중앙 보시고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함께 노미네이트 되신 작품 어른들은 몰라요. 이 제목처럼 백상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유 이미 배우가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분입니다. 유인수 배우께서 아주 묵직한 걸음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거기 잠깐 서주시면 저희 카메라에 팬 여러분과 인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인수 배우의 매력만큼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턱시도를 입고 오셨는데요. 멋진 사진 찍어보시죠. 유인수 배우께서는 TV 부문의 남자 신인 연기상의 후보로 올라와 계십니다. 오늘 백상예술대상에 함께하신 작품은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십니까?